네, 안녕하세요. 네.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좋으니까 송구마비 독서 계절이잖아요. 가끔 제가 질문을 받아요. 무상 공부는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이 몇년 하면 될것 같아요. 평생 해야죠. 응?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어디든지 빨리 배우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나 하면 됩니까야? 얼마나 하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 얼마나 하면은 공부를 다할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명략, 이 죽을 때까지 못 오는 게 역학 공부야.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하되, 다른 건다 제껴놓고, 한쪽에다 치우쳐놓고, 물상만 잡고 하루 20시간, 24시간, 꿈속에서라도 공부해라. 그렇게 3년을 해라. 그래야 사주가, 딱 사주 팔자가 보이면은, 그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1년 배우고 나서 물상 안 맞네, 어쩌고,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많다고. 1년 배우고 나서 물상이 보이, 안 맞네, 그런 말이 되냐고. 몇 년을 해도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요,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딱 깨치고 나면 별것 아닌 거거든. 처음에가 어려워, 처음에. 처음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드는데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것 가지고 얘가 왜 옛날에 고민을 했을까 그래. 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역학 공부가 수없이 많아요. 종류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느냐 또 우리가 배우는데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느냐 이게 차이인데 격국에서부터 내 나는 이물 향상을 최고 경지라고 그래요. 최고 경지. 왜냐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형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격국경시라는 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신약하면 부조해주고, 신강하면 빼주고, 엄청 단순한 논리고, 월지에서 격을 잡아서, 뭐, 격을 빼고, 형충파가 됐으면 파격이 되고, 뭐, 거기다가 특수격정적, 공부하고, 그리고 신살 보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사주가 풀렸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그렇게 공부해도 사주가 안 보이고, 안 풀리고, 손님들이 안 맞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경우,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보고, 저는 항상 경금이라서 그런지, 결론을 중시하고, 항상 간결한 것을 중요하게, 질이 멸렬한, 잡서를 실어가는 장광서를 항상 명쾌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탁탁 집어내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두리뭉실 통변도 저는 싫어요. 내가 두리뭉실 통변은 한 번도 없잖아. 내 성격이 그래. 아주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더라도 탁탁 핀셋으로 집어내는 스타일로 해야지 고객들도 시원하고 그러는데 두리뭉실 통변은 그 장난이야. 말장난이야. 두리뭉실 통변.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단 기본은 있어야 돼. 십성이잖아, 기본이. 십성, 십신. 십신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신살. 신살만 해도 종류가 몇백 개예요. 몇백 가지가 있어요, 신살. 신살 백과도 내가 봐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 기인은 천일기인 하나, 문곡기인 하나, 문창기 세 개만 알면 되겠더라. 천일기, 문곡기, 문창기. 근데 문창기 같은 거 보면 너무 잘 맞아. 그 다음에, 뭐, 천주기인, 천덕기인, 월덕기인, 뭐, 태극기인, 별로 기인 다 있는데, 천상기인 나는 그걸 다 했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지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인들을 만들어 놨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주기야. 하나도 안 맞아. 그다음에 신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 600가지가 넘더라고. 근데 그 의미가 없어. 우리가 500, 컴퓨터가 아닌데 500가지 신사를 어떻게 외워?
딱 중요한 것. 중요한 뭐예요? 개강하고 100%야. 개강사라고 100%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한번더 나가면은 내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낙진관살이라든지, 뭐, 그런 거. 딱. 신살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내가 요약해서 써놨는데,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2지 신살하고 12운선이에요. 이건 사주풀이 통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12운선과 12지 신살. 이것이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돼. 밑바탕이 되고 나서 물상이나 형상을 보면은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더라. 내가 양권음권 한 사람, 뭐, 공성론이니, 뭐지니, 막, 별것을 나도 다 한번 공부는, 내가 선생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다 체크를 해봤어요. 책을 보고 봤는데, 양권음권론 한 사람, 그거 최고라고 든 거야. 최고 없다, 명리이론에. 최고 없는데, 양권이 뭐예요? 을변 경계잖아요? 음권 갑정신은. 그럼, 양권이면 갑, 음권은 갑이잖아. 을변 경계는 양권이고, 흥은 임묘진 성원면이 잘 나가야 돼? 그건 아니다. 근데 맞을 때도 있어. 멸상하고. 근데 그것이 그 하나의 침봉을 해가지고 최고라고. 참 어리석더라고. 그 사람 그릇은 종재기야. 간장 그릇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큰 그릇에다 온만 음식을 다 담아야 되는 간장 하나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면 어느 한 가지 이 이론이 그게 잘 맞다 그러면은 그 하나로 끝내버리지. 끝내버리면 너무 쉽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기초가 튼튼하고 나서 물 형상. 내 경험으로는 그래. 다른 게 없어. 최고야, 최고. 근데 저한테 지금 3년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알아. 아, 어떻게 보면 나도 그분들이 내가 못 보던 것도 찾아내고 하니까 나도 좀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그래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아직도 2년, 3년을 배워서도 헤매고 계신 분들도 있어. 좀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전에도 수없이 강조했는데, 저는 이 물상을 배우고 나서 격국용신에 간 모든 책은 한 50여 권은 그대로 쓰레기장에도 미련없이 버려버렸거든요. 다시는 보지 않고 이 물상에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 한번 빠져보라. 빠져보라고 내가 몇번 강조를 했는데, 또 하다가 딴 데로 가신 분들도 있더라. 하다가 딴 데로 가고 그런데,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나는 선생님 두 분이신데, 첫째는 공자훈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2010년에. 책도 냈어요. 명리정전 상학원을 냈는데, 책도 많이 냈어요. 근데 명리정전 내고, 삼명통일을 내고, 원고를 다 완성을 했었어요. 원고를 완성하고, 이 정도 쌓아놨더라고. 근데 인천이 어디 사신 분이 삼명통일을 먼저 냈어요. 먼저 내기 전에 원고를 만들었고, 공자훈 선생님 유명하다니까, 공자훈 선생님한테 감수를 받으러 왔어. 그래서 우리 공자훈 선생님 감수를 해주는 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당신 먼저 원고를 탈고 했으니까 먼저 책을 내시오. 나도 이렇게 다 했는데, 당신 먼저 내놓으면 난 책을 내지 않겠어. 안 냈어요. 원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놔두고 돌아가셨어. 근데 진정한 학자야. 남이 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낸다. 당신을 위해서.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잘못됐더라면 공자훈 선생님 책을 냈겠죠. 너무 잘했더라는 거야. 책 내용을 보니까. 그런 훌륭한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도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다 공부해봤다. 결국은 명리로 오더라는 거야. 별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명리로 오더라. 두 번째 선생님은 지종도 선생님한테 내가 1년 반 동안 18개월에 이 명리, 아니 그 물상을 배웠는데 지종도 선생님도 머리가 비상합니다. 공자훈 선생님 서울대 사대를 나왔고, 서울대 사범대에 나왔고, 교수를 좀 했어요. 그다음 지종도 선생님 성대 법대를 나갔고, 사업하다가 좀 실패를 보고 이 길로 왔는데,
머리들이 내가 만난 선생님들은 머리가 천재예요, 두분 다. 그 정도 선생님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뭐 공장훈 선생은 이 사회 전체 뭐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서양미술, 동양미술, 고전 할것 없이 질문은 뭐 세탁한 논리를 펴내갖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 천재했을까? 나 그렇게 놀랐는데 어렸을 때 신동이었다. 어린 나이에 사사성경을 띈 신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 지종도 선생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다 해봤는데 결국은 명리도더라. 두분 선생님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답이 명리에 다 있다. 사주 보러면 전부 생년월일시 불려갖고 만세를 펴보고 사주팔자 내서 어제 무슨 관상을 보고 뭐 성품을 보고 무엇을 하겠는지 결국은 명리에서 다 답이 나오더라. 근데 왜 명리를 하다가 딴 데로 가느냐? 안 풀리니까 그런다는 거야. 안 풀립니다. 명리 하나에 일도 정진해보라. 일도 정진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난두분 선생님인데 두분 선생님 똑같은 답을 해줘서 나는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공부는. 내가 주역 공부고 뭐저 해봐야 공장 선생님한테 주역 매역도 그 얘는 안 배웠어. 김문이고 육효고 부성이고 일절 안 배웠어. 참 하나를 마스터하면 돼. 하나가. 여러 가지 공부할 동안 하나를 집중하면 거기서 도사가 됩니다. 출사가 돼요. 근데 이거 하다 말고 저거고 저거 하다 말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10년 차로 금방 가고 아는 것 하나도 없어. 아는 것 하나도 없어. 손님 뭐 이걸로 풀까 저걸로 풀까 육효로 풀까 기문으로 풀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죽도 봤다는 거야. 내가 공부는 내 나름대로 난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중하세요. 명리한 이물 형상 하나야. 집중을 해보면 정말로 3년만 한 번은 보인다니까. 보여. 적나라하게 사주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선생님들 사주 풀을 때 불러갖고 현장에서 풀어요. 대한민국 어떤 명리 선생 현장에서 푼 선생 별로 못 봤어요. 왜? 하나 틀렸고 두개 틀렸으면 수강생 다 떨어져요. 근데 나는 자신이 있어. 왜? 보이니까, 눈에 확 보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주는 내가 월요일날 본 사주인데, 하나 예문으로 내가 내놓은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말씀 제가 드린 것은 좀한 가지 선택을 했잖아요. 뭘 향상의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해라는 얘기, 집중해서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 답을 찾아. 근데 간혹 하다가도 물 형상이 다는 아니다는 소리를 내가 수업에 듣는데 내가 보기에는 물 형상이 다 있어. 100%야 돼. 무슨 답이 아니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수박 거닐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물 형상이 답이 있다. 어디가 답이 있어, 그럼. 답이 어디 갔던 거야. 찾아봐. 답이 어디 갔는 거야. 100% 답이 어디 갔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 다 있어. 적어도. 20, 월요일날 내가 본 사주거든요. 이 사주 뭐는 사주가 이것도 하나 참고 자료가 될것 같아서 내가 올렸는데, 병원형 무술월, 을축일, 을유시야. 뭐는 사주를 보여? 일단은 항상 그림을 그려라 했잖아. 일간 할 일. 항상 일간 할 일인데, 뭘 중심으로? 목을 중심으로. 목을 중심으로 약초 키우는 사주. 가장 으뜸이잖아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개 키우지 말고 사람 키우라고. 사람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니까. 고양이 키우지 말고. 무슨 구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을 키우라고, 사람. 목. 목이 생명체다 하잖아. 갑을 목.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을 키우는 사주라고 말이야. 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태양. 나무요. 일단은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라든지 병정화가 있어야 되고, 목이 너무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금으로서 가지치는데, 금도 경신금이 있어. 경금은 다 가지치기인데, 신금은 장가지만 치는 거야, 을목. 이런 기초적인 걸 알으시면 돼. 그냥 목이 있어. 목을 키우는 차죠. 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디?
축토에 뿌리를 내리니까 축토는 무슨 터예요? 비신기 같잖아요. 네. 이 속에 동토. 다갈이 들었고 물이 들었어. 근데 축토는 동토야. 겨울에는 동토고 일반적으로는 물기 먹으면 자갈토야. 물기가 있는 계속 물기가 있는 자갈토야. 그래도 자갈토잖아. 그렇게 축토에다 갑목이든 을목이든지 축토에다 뿌리내리면 어쩐다고?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힘들다겠잖아요. 진토라든지 자미토에다 뿌리내리면 아주 좋잖아요. 옥토에다 뿌리내리면 삶이 편안한단 말이야. 축토에 뿌리내리니까 어때? 삶이 고달픈 거야. 인생살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옥토에다 뿌리고 내리고 있는데 나는 자갈밭에다, 겨울에는 동토, 11월에 동토에다 뿌리내리는데 삶이 힘든 거야. 유축은 뭐예요? 유는 스트레스인데 유축하니까 스트레스, 구글자였으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냐, 그 말이야. 직장 때문에. 자식도 되지만 직장 배우자도 다시. 만들어 줬잖아. 배우자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평상시에. 그런데, 그 다음에 토는 있어. 수는 있어, 없어요? 없이. 을목은 수가 없어도 산다, 그 말이야. 근데 축중에 계수가 있어. 축중에 계수가 있고. 그리고 갑목이 수가 없으면 말라요. 을목은 시들시들해도 죽지는 않은 거예요. 사막에서도 자야 되고, 11월에 동토에서도 생명을 쏟아놔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 돼. 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가 있는데 암벽산 뒤에서 비춰주는 게, 네 화를 내가 봐, 못 봐. 못못 봐요. 보면, 어렸을 때는 병하고 꽃을 피웠으니까, 어렸을 땐 이뻤지. 어렸을 땐 이쁘고, 잘났어. 잘생겼는데, 클수록 그 얼굴이 아닌 거야. 금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금은. 목이 무성할 때만 필요한 거야. 목이 무성. 그래. 을목이 수로에 태어났어. 수로에 태어나는 을목이 뭘까? 약초. 그렇지. 무조건 수로에 을목은 약초라겠죠. 약초니까 뭐 해야 돼? 할인해 버려야 되는 거야. 할인해 버리고 일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좋은 일을 해, 나쁜 일을 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수로에는 뭐가 필요해요? 신자진. 신자진 축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신자진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땐 축이라도 있으니까 축이라도 있잖아요. 네. 축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배우자복. 배우자 복은 있는 거야. 처덕이 있어. 처덕은 있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받아도 처덕이 있어. 결혼을 언제 했냐고 29살 했으면 무술이 처가 되는 거야. 처가 처는 무술 암벽산이 어때? 처 모습은. 아주 든든하고,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렇잖아. 근데 내가 왜이 사주를 두고 나왔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박도사한테 가서 사주를 보면 그 박도사가 간명절 다 써줬어요. 그 간명절 가지고 왔어요. 간명절 가지고 온데 너무나도 정확히 자기 인생을 맞췄다는 거야. 아, 그래서 박도사 소리를 듣는구나. 근데 못 맞히는 경우도 많다 그랬고, 내가 들었거든? 근데 맞힐 때는 기가 막히게 맞힌 거야. 얘, 저 엄마가 갔을 때 얘는 철학 박사가 될 거였어요. 근데 진짜 철학 박사야. 종교 철학. 종교 철학 박사. 자기가 그 간명지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종교 철학 박사. 독일하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오스트리아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스트리아, 빈. 독일 뮌헨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아 16년간의 유럽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지금 한국에서 교수를 해. 교수인데 종교 철학 교수를 하니까 이 역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솜선을 소개해 줬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책도 사갔어 나한테. 종교 철학. 자, 그러면 이게 약초니까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술에 가서, 천대, 그 속에 가서, 내 묘지 같은 게, 철한 찬대는, 고분고분해서 맞춘 게, 그래서, 철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아도 찬대는 자르시게 되겠더니, 싸움을 아주 하기 싫어서 무조건 SS 해본다. 반대면 싸움이 붙으니까. 싸움이 붙다가, 그런 말이면 내가 뭐냐.
다투기 싫어서 SS 하고 잡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못 살렸고 어린이 공부방을 어린이 공부방 음악을 못 살렸고 전공을 못 살렸고 이 사주가 이렇게 맞았대요. 근데 둘이 형이 걸렸으니까 만나면 다투는데 만나면 다투는 형상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다투지 않으려고 무조건 저주받는다 하더라. 묘지잖아. 묘지 들어가니까 딱 그런 현상으로 살고 있는 거. 뭐 살고 있잖아.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풍보제를 못해. 오전에서 이제 무엇을 한다든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는데 금년에 계면년이 왔잖아. 계속 어디서 왔어? 축축해서 내 마음 자리에서 왔잖아. 배우자 궁에서도 왔잖아.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스스로 우러났는데 쳐도 동의를 해줬다. 그 말이야. 배우자 궁에서는 또 편의문서를 잡고 싶은 거야. 편의문서를 잡고 싶은데 58세죠. 범이죠. 범의 계수가 좋아 안 좋아? 계수 자체는 좋은 거예요. 범에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병화가 이 사주 아주 중요한 핵이잖아요. 이걸 흑운차에 지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죠. 뭔가 하고 싶은데. 또, 묘 가서 묘청계 사업장 하나 개설하고 싶은 거야. 개설하고 싶죠. 근데, 괴수가 병화를 가리니까 어디에 있어? 나는 그래서 금년에는 진로잖아. 상관이 가리겠으니까 하는 일에 좀 차질이 생기고, 좀 신경 쓰이고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오묘파가 걸렸잖아.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이 병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뭔 문제가 있었을까? 병화 됩니다. 병화가 정답. 시력이야, 시력. 시력이 흑운차에 지켰잖아. 그 다음에 오묘파가 됐지. 오묘파가 옛날에 그 녹내장이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내가 녹내장 수술해서 녹내장하고 망막 수술한 거야. 근데 시기를 좀만 늦었으면 시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시력에 그나스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더라고. 앞을 못볼 정도로. 근데 금년에 망막 수술 빨리 저기 해갖고 안전하게 수술한 거예요. 이 시력에 대한 문제 딱 오묘파. 그래서 내년에 갑진년 오니까 개운하고 세운하고 복음이 걸리잖아. 그 하지 마세요 그랬어. 갑진 대세운 복음은 뭐예요? 해적 재정휴. 요즘 일안 풀립니다. 노처님 하지 마시고, 내년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재정휴업이니까, 현상 유지를 하시고, 계획을 접으세요. 그랬어. 계획을 접으세요. 금년에 묘청점을 하게 되면 내년에 바로 재정휴업 들어가 버리잖아요. 당분간을 자제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때, 운 좋을 때 하신 게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 철학 얘기도 하고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책도 이제 찾아보고 이 물상이 우리가 잘 하면 너무 잘 막. 근데 왜 종교철학을 했을까? 종교철학 학예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박도사가 종교철학에서 박사학위를 딱 걸을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야. 이 종교철학 학예잖아요. 진, 술 충, 미. 이제 화계도 다르다겠죠. 진하고 미는 예술성 있는 화계야, 예술. 예, 을목, 예술, 신을 다 품고 있잖아. 씨앗을 품고. 그러고 축술은 순수한 화계야. 이거는 축술과 화계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종교로 가는 거야. 종교로 가는 거야. 진, 미는 예술성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진, 미는 사람 되게 예술 계통으로 많이 가요. 예술, 씨앗을 품고. 이거 축술한 순수한 종교철학으로 간다. 그래서 순수한 종교철 때문에. 무술에 갑목이 있으면은 수도자라겠죠. 근데 을목도 수도자라는 것은 내가 이 사주를 보고 알았어. 큰 산에 을목이 꽃피었잖아. 여기도 있고. 경쟁자야, 이거는. 어디 가는 경쟁자가 있는데 나는 뭘 추겨? 편제를 추고 여기는 관을 깔고 있으니까 굉장히 성격 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큰 산에서 태양은 저쪽에 딱떠 있는데 유시에 해 넘어갈 때큰 암벽산에 을목은
약초잖아. 산삼이 있는데 어디가 있어? 아주 자갈밭에 산삼이 하나 자라고 있는 모습이야. 이것은 칼바지에 산삼이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움이 때문에 아주 발목을 해버렸죠. 이 평화를 쓸수 없는 이때는 되기 때문에 암벽산 위에 자갈밭에 산삼하고 칼바지에 산삼이 사오미 되거나 완벽하게 꼽혀놓은 게 크게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 일단 식상이 떠 있었기 때문에 식상이 떠 있으면 일단 명강사야, 교수들은. 명실상부한 거야. 식신 여기 쓴단 말이야. 여기 가르치는데 그 떴기 때문에 명강사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일사성부 때 크게 발부, 세상 이름을 드러낸다니까 잘 나가고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 무술 암벽산 위에서 그 자갈밭에 산삼의 외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병화가 없으니까 딱 드러내지는 못했잖아요. 언제 드러내? 사오미 드러내잖아. 병화가 오면서. 세상에 완전 이름을 날리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묻어 보면 뭐라 그랬어요? 큰 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명상가, 철학자, 그랬죠. 그랬잖아. 감옥에 묻어 네. 생각났나? 얼른 착착 봐봐. 근데 내가 느낀 게, 아, 을목도 철학이구나. 명상을 하는구나. 명상. 아, 을목도. 그래서, 아, 이 사람, 박도사가 참, 어렸을 때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종교 철학 박사가 된 것도 마쳤다. 기가 막히다. 이런 그림을 보고야 돼. 죄다 신약이네. 근이 없네. 무엇이 없고, 근이 없으니까, 뭐, 임비운의 발복으로는 이딴 소리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갖고 사줘. 맞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전혀 안 맞아. 이 그림을 보라면 그림을 봐. 언제 발복을 올 것인지. 왜 사람이 종교 철학관 박도산을 찾았는가. 내가 보니까 나도, 막한가, 이게. 순수 종교 철학 나오자. 이렇게 해서 사주를 풀어야지. 무슨, 이거저거. 깊이 공부를 안 하고, 1, 2년 하고, 그것도 그냥 수박 거닥기로 해가지고, 물상도 형편없더라,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한번 하라고, 물상 공부 왔으니까. 딴데 빠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좀 알겠죠? 네. 자, 누가 사주 하나 올려보세요.